야싸 야싸 이거 야다. 자, 그다음에 1번 어떻게 하냐? 못 내음이 나네요. 이 부분을 이렇게 냄새를 맡아주시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냐? 하나, 둘, 셋, 넷, 다싸 야싸 이거 야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여러분들이 냄새 맡아주시는 거예요. 자, 1번 가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싸 야싸 이거 야다. 하나, 둘, 셋.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옆 사람 보고 웃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아요. 어떻게 하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 하, 허, 허, 하, 하, 허, 허. 자, 옆 사람 보고 웃어주세요. 자, 두 번째 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조금 먼저 보세요. 하, 하, 허, 허, 하, 하, 허, 허.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옆 사람 보면서 살짝 웃어주세요. 자, 세 번째는 어떻게 하냐? 하나, 둘, 셋, 넷. 야싸 일곱 여덟 옆사람 옆구리 찍어주시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면서 엉덩이도 같이 흔들어주세요. 자, 다시 한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갔어요. 뭐라고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잘했어요. 자, 마지막은요 여러분, 우리가 옆사람이 이야기할 때요 가장 중요한 게 뭐라면요, 경청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대요. 근데 경청을 할 때 여러분 또 중요한 게 뭐냐, 바로 리액션이에요. 앞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그에 대한 리액션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옆사람 보면서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마일 TV 서유석 TV입니다. 더 많은 정보와 영상을 보시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